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IMF 위기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영화에 관해서 그 국가 부도 사태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IMF에 대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은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그분이 쓰신 책이 맞고요. 출판사는 책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09년 3월 25일로 꽤 오래된 책이죠.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가격은 8,5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151쪽으로 된 얇은 책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IM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IMF 이후의 삶. 두 번째, IMF 사태의 원인. 세 번째, IMF 국내의 문제는. 네 번째, IMF가 요구한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56쪽입니다. IMF 이후의 삶. 한국 정부는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부실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매각과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에 동의해야 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공기업과 독점 대기업, 은행 등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높아졌다. 그 결과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외국 자본에 돌아가게 되었다.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구제금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장, 영원한 시장이 개척된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하고 돈을 벌어도 그 이득이 국내로 흡수되는 비중이 떨어지게 된다. 수출과 내수의 상호연계의 약화, 떡고물이 사라진 것, 이것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대가였다. 따라서 고통을 겪고 책임을 진 것은 한국인인데 외국 자본과 국내 대기업이 그 과실을 가져간 셈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은행은 공공의 성격을 띈다는 특성 때문에 1997년 경제위기 때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었다.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참여했다. 또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실직을 감수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런데 위기 극복 후 경제적 성과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국민은 고통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했고 일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더욱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터지니까 주가가 이제 공두박질 치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IMF가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 개방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때 이제 본격화되고 외국의 자본들이 이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의 그런 주식을 헐값에 사게 되죠. 정말 헐값에 삽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의 지분들이 외국인 손에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 기업들이 상당 부분 내고 있던 이익을 이제 배당으로 돌리게 되는 배당으로 외국에 이제 외국인 주주들에게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 배당을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 거고 또 이제 거기다가 네, 그 또 거기다가 이제 뭐랄까요? 그 외국인 주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기들의 지분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현재 그 주주 상황을 보잖아요.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지분으로는 뭐 그 이재용 그 일가가 제일 많을지 몰라도 그냥 외국인의 내국인으로 봤을 때 주주를 외국인이나 내국인으로 구분했을 때는 외국인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미 거의 뭐 절반? 혹은 뭐 그 이상?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여기도 나오지만 은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취약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상당 부분 많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때 진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경제적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한 것은 이제 국민들인데 그 고통의 그 분담에 대한 그 대가 보상은 이제 받지 못하고 과실들은 다 외국인들과 일부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저도 생각이 나는데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진짜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잘 그 맥락도 모르고 이걸 왜 하는지도 잘 뭐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좀 커서 보면은 그때 왜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내 재산을 그냥 기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에 오면 똘똘 뭉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금을 모으한 건 진짜 좋았는데 지금 좀 20년 정도 지났죠? 20년 정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뭐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외국인들만 좋은 일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 위해서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페이지 87쪽입니다. IMF 사태의 원인. 1997년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외부 충격과 내적 취약함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일 것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1997년 경제 위기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F 위기는 외환 위기라는 외적 충격에서 시작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외국에서 유입된 자본 대부분이 투기 자본이었다. 단기간에 대규모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의 자금 회수 요구, 즉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서 부도 사태를 맞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1개월 혹은 1년 등의 단기간에 돌려주어야 하는 자본을 많이 빌렸다가 날짜가 되었는데도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개인 파산이나 기업 부도에 직면하는 상황이 국가 수준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IMF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국 자본 등의 외부 요인에서 찾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1995년 WTO의 설립으로 세계화는 급진전했으며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이 전 세계를 누빈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했고 IMF가 바로 이 떠도는 투기 자본을 지지한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더군다나 1997년에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IMF 경제 위기에 외부 환경이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외부 요인이 우리나라에 불리했다 하더라도 국내 대응이 적절했다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외환 위기가 금융기관 부실화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1997년 한국이 IMF 경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세계화를 비롯한 외부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국내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우선 외국 자본이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는 그 시기에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개방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6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가입을 전후해 적극적으로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한 직후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자유로워지자 대규모 외국 돈을 서둘러 들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가 높고 단기 이익을 낸 뒤 철수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한 투기성 자금도 함께 들어왔다. 1990년대 중반 한국 기업은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등에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충당하고자 외국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경제 개방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경제 위기의 강도는 좀 더 낮을 수도 있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IMF가 왜 발생했느냐, IMF가 왜 발생했느냐를 살펴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외국의 투기성 자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다. 우리나라만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만 그 경제 위기가 이제 터졌을 텐데 사실 그 당시에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태를 맞거든요. 그래서 이 투기성 자본의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던 건 맞다. 그럼 이게 100% 과연 투기성 자본 탓이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럼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정부가 잘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뭔가 그런 단기적인 자금에 대한 유출입을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정부 입장에서 약간 좀 중화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만 너무 매몰돼서 외국의 자본들을 쉽게 약간 좀 빌렸던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국내적인 정부의 대응이 좀 많이 아쉬웠다.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됐었더라면은 정말 우리가 겪었던 1997년에 IMF 위기 정도의 큰 영향,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물론 조건도 물론 있었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물론 있었지만 국내적인 정부의 대응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IMF 국내의 문제는 앞에서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부른 외적 원인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금융 강독의 실패와 업종 전문화 제도라는 내부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내적 요인의 비중을 무시하기 어렵다. 당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환 정책의 실패, 금융 감독의 실패, 자본 자유화 정책과 업종 전문화 제도의 실패라는 세 가지 실패를 꼽는다. 외환 정책의 실패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정부가 외환 가치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외국 자본의 유입을 더 늘려 해소하려 했다는 사실에 있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는 231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4.1%였으나 1996년 자본수지는 이보다 2억 달러가 더 많은 233억 달러였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자본 유입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다. 이렇게 되면 자본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국내 경제의 노출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의 실패는 금융감독이나 기업의 자유롭게 외국 자본을 빌리는 것을 허용하는 자본 자유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빨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천천히 갚아야 하는 돈의 비중을 더 늘리도록 금융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1년 만에 대갚아야 하는 돈보다 10년 동안에 갚아야 하는 돈의 비중을 늘리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나서게 된다. 이때 외국의 투기 자본이 마구잡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융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기만 했지 이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패는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즉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규제를 한꺼번에 자유롭게 해준 것은 아니다. 다만 김영삼 정부의 업종 전문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왔다는 것이 문제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당시 이제 자본에 대한 유입이 많았습니다. 자본에 대한 유입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에는 단기적인 자본과 장기적인 자본이 있는데 정부에서 약간 이걸 자본의 유출입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다라면은 단기적인 자본의 그런 양을 줄이고 장기적인 자본의 양을 늘리도록 이런 유도나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 단기적인 자본이 갑자기 상환을 해라 라고 욕을 하니까 우리 돈 없는데? 우리 달러 없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국가 부도 사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IMF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건 사실 조금 저는 새롭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저는 이제 그 뭐 학교에서라든지 뭐 IMF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봤거든요. 그 당시 투기성 자본, 한머니라고 하죠. 한머니. 해외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집중적인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 그 사태에 맞았다라고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전 그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이 나쁜 거야 라고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회 교과서나 이런 거 볼 때도 항상 이렇게 뭐 외부적인 그 당시 뭔가 한머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만 이제 항상 거의 설명을 했거든요. 정부의 감독 실패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실 제가 배운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물론 외국의 자본이 나쁜 것도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정부의 실패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됐고 역시 정부에서도 정부도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감추려는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IMF가 요구한 조건들 페이지 109쪽입니다. 당시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긴축정책과 경제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첫째, IMF는 은행 부실 중시에 구조조정의 초점을 은행에 맞추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우사태 등 기업의 부도로 금융위기가 반복되자 기업의 구조조정 없이 금융권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둘째, IMF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과 더불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돈 쓰는 것을 어렵게 하고 투자를 억제하는 대신 저축을 늘려 경상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그 과정에서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와 무역 자유와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환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이 기존보다 더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해고 자유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쟁, 효율성 등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에서 계속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은 인권이나 복지의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확충도 함께 요구했다. 결국 IMF는 한국의 기존 모델, 즉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국가 모델을 해체하고 자본시장을 더 개방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IMF가 과연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IMF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잘 갚도록 IMF에서는 한국을 관리해야 되고 한국에 개입을 할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뭐랄까요? 요구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 부실을 이제 중시해서 은행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거죠. 은행의 구조조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기업 부도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은행에서 이제 약간 그 부실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뭐
더 엄격하게 적용하다 하다 보니까 그 부실 대출 채권이 다 기업한테 있잖아요. 기업이 결국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대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은행만 구조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구나. 기업들부터 정상화를 시켜야지 이게 은행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다 구조조정한 거죠. 이 당시 엄청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길거리로 이제 내몰리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IMF가 이제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에도 이제 관여하게 되는데, 뭔가 긴축 정책 그리고 또 금리,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 돈 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억제시키고 저축을 늘려서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고 물가 안정을 이제 실현할 것을 요구를 했던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 무역 자유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을 개방해라,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고의 자유, 노동의 유연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고가 자유롭게 되는 것들, 노동의 유연화를 이제 요구했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나라가 파업이 많은 것이 이제 또 약간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 것을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IMF는 새로운 뭔가 경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제시를 한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국가주도 성장 모델과는 상당히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좋게 바뀐 건지 안 좋게 바뀌었는지를 물으신다면 저는 안 좋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계속 많이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IMF 사태가 숨기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말 부실화된 기업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 일종의 옥석가리가 된 거죠. 좀 튼튼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그게 약했던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좀 양질의 기업들이 선별이 되었고, 뭔가 더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만, IMF 이전과 이후의 삶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때 이후로 상당히 삶이 한 차례 팍팍해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IMF 위기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IMF 사태 당시에 뭔가 원인이라든지 뭐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저도 이 책을 읽어봤고요.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